여러분, 제가 오늘은 또 로켓 배송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 내 안마기. 아, 맞다. 내가 저것도 샀었지? 이거 깜빡할 뻔해.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봉지를 좀 뜯고 갤럭시 핏2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요거 정가는 49,500원인데 저는 쿠팡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카드사 할인을 받아서 46,000원에 로켓 배송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밑밴드 4, 5랑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핏2가 전작에 비해서 가격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스펙상으로 배터리 사용시간도 훨씬 길어져서 아마 가성비 밴드로는 밑밴드 뺨따구를 척척척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일단 뜯어서 직접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개봉! 아, 손을요. 오, 오케이. 촥! 오! 이야! 일단 본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야? 이야! 조촐하네. 구성품은 본품, 사용 설명서, 충전기 어댑터는 없고 케이블만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세 개 딸랑. 색상은 이번에 블랙이랑 스칼렛 두 종류가 있었는데 저는 스마트 밴드는 항상 블랙만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새로운 색상으로 구입을 해봤어요. 충전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충전을 하실 때는 요 뒷면에 보시면은 요렇게 충전 접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딸깍 소리가 나게 연결을 주시면 됩니다. 오, 충전기 연결을 하자마자 이렇게 불이 들어왔어요. 바로. 그리고 갤럭시 화면에서도 바로 새로운 기기가 감지됐습니다. 이러면서 알림창이 떴죠. 뭐 여타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들이랑 똑같이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완료가 됐고요. 일단 제품 두께 같은 경우는 스펙상으로 1.1cm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손목에 찼을 때도 간단한 느낌이에요.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22g. 뭐 이 정도면 활동을 하더라도 굉장히 가볍게 쓸 수 있는 정도의 무게고요. 참고로 제가 이 갤럭시 워치는 운동할 때 정말 쓰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갤럭시 워치 3는 무게가 59g입니다. 착용은 해보면 일반 시계 차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트랩을 넣어서 군형에다가 이렇게 찔러주면 저는 근데 아니 뭐야 이거 사이즈가 왜 이래? 사이즈 이상한데? 저 이거 제일 안쪽까지 채운 건데도 헐렁헐렁거려요. 야 이거는 아니지. 제가 막 그렇게 빼빼 마른 편도 아닌데 이렇게 스트랩을 안쪽에 넣어서 착용을 완료를 하는 건데 이걸 넣고 나서도 지금 이렇게 막 밴드가 돌아갑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심박수 측정이라든가 뭐 수면 측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여성분들이나 굉장히 마르신 분들은 좀 사이즈 미스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착용하고 나니까 색깔도 생각보다 괜찮고 운동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가볍기도 하고. 아,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혹시 또 탈착이 되는지. 오! 오! 이거 보세요. 오! 잠깐만. 벌어지는데 이렇게? 어! 어! 뺄 수 있어! 뺄 수 있어! 뺐습니다! 본체랑 스트랩을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검정색이랑 스칼렛 색상 두 개만 있는데 뭐 요거 밴드를 교체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밴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분리형으로 만들어 놓고 또 그걸 안 해주면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밑밴드 4, 5랑 동일하게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1.1인치 화면이 들어가 있고 화면 아래쪽에 터치식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수영을 한다거나 샤워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뺄 필요가 없이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주의사항을 보니까 다이빙이라든가 물속 깊이 들어가는 어떤 고압 수중 활동 같은 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사용 시간 같은 경우는 사용 패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5일부터 최대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밑밴드 5가 14일부터 2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갤럭시 핏2의 스펙이 밑밴드 5 사용 시간보다 딱 1시간씩 더 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
밑밴드를 저격한 숫자가 아니었나. 얘는 안드로이드에서도 쓸 수 있고 iOS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갤럭시 웨어러블 앱이랑 삼성 헬스 앱을 받아주시면 되고 iOS에서는 갤럭시 핏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받아주시고 삼성 헬스 앱을 같이 받아주시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iOS에서는 일부 동작들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설정들을 좀 볼게요. 헬스 설정으로 가보면 뭐 걸음 목표라든가 운동 관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기본 운동에 표시할 운동들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러닝머신이랑 근력 운동기구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뭐 하이킹도 있고 댄스도 있네요. 댄스도 또 등록을 해줘야지. 와, 사교 댄스도 있어. 그거 없나? 필라테스. 전 필라테스를 하기 때문에 와 진짜 많은 운동이 있습니다. 완료. 요게 이제 핏에서 보시면은 위젯 중에서 운동 선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운동 선택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지금 등록한 기본 운동들이 이렇게 목록에 표시가 됩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운동만 여기다 등록을 해놓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필라테스 버튼을 누르면 3, 2, 1 하면서 이렇게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시간이랑 칼로리 수랑 심박수랑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줍니다. 아, 그리고 자동으로 운동을 감지해주는 기능도 있는데요. 달리기, 걷기, 활동적인 운동, 로잉머신, 일립티컬까지 총 5가지 운동을 자동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운동하면서 일어나는 뭐 심박수 변화라든가 소모된 칼로리라든가 운동 시간 같은 것들을 다 기록을 해줍니다. 밑밴드에는 운동 자동 감지 기능이 들어가 있지가 않거든요. 이게 사실 꽤 유용한 게 제가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나 갤럭시 워치 3를 쓸 때 러닝을 하거나 그럴 때는 가끔 운동 시작 버튼을 누르는 걸 깜빡하고 그냥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아깝거든요.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자동 감지 기능이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연찮게 오래 걷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또 이만큼 걸었다 이렇게 기록을 또 해주니까 괜히 운동한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게 10분 이상 활동을 지속을 해야지 기록이 됩니다. 9분 동안 활동을 하면은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10분도 좀 긴 것 같고 한 5분 이상 활동했을 때부터 기록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요. 운동 중 화면 항상 켜기가 있네요. 이게 원래 손목을 이렇게 꺾으면 화면이 꺼지거든요. 근데 요 설정을 켜놓으면 손목을 꺾어도 이렇게 다 화면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자동 스트레스 측정 있는데 얘는 스트레스 측정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측정하고 있다가 일정 수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알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심박수 설정도 있는데 심박수를 측정할 빈도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연속으로 측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계속 심박수를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심박수 알림이라는 설정을 켤 수가 있어요. 요게 켜지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심박수가 너무 높게 나오면 알림을 해주는 거거든요. 위험하다, 너 지금 위험하다.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엄청 중요한 기능이죠. 핸드폰에 오는 알림을 대신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편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알림 받을 앱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 앱에서 내가 알림 받고 싶은 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알림도 받을 수가 있네요. 이렇게 Gmail 알림도 받아야 되고 전화나 메시지나 알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받도록 되어 있고요. 한번 알림 받는 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저희 집 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렇게 전화가 오고 있어요. 진동이 울리면서. 근데 Fit1이랑 똑같이 거절 버튼은 있는데 수신 버튼이 없어요. 통화를 직접적으로 할 순 없고요. 그냥 알림만 전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화는 거절을 할 수 있는데 받을 수는 없다. 전화가 온 거를 알림을 받을 수는 있는데 피트로 전화를 걸지는 못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문자 알림 같은 게 오면은 빠른 답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빠른 답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알림 설정에서 보시면은 빠른 답장 문구라는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등록한 빠른 답장 문구로 선택을 해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또 원하는 문구가 없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등록하고 싶은 문구를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할 수는 있죠. 이걸로 통화를 하거나 이런 건 절대 못하고 문자를 보낼 때도 빠른 답자 문구에 있는 것만 선택해서 보낼 수 있다는 점. 시계 화면에 보시면은 손 씻기 위젯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 씻기 위젯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손 씻기 버튼을 누르면 25초 동안 손을 씻을 수 있게 타이머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손 씻기 이제 초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방수가 되니까 이렇게 그냥 물을 다 묻으면서 손을 씻어도 됩니다. 야 근데 이거 손 씻기 시간 되게 길다. 25초가 생각보다. 타이머 끝! 자 이렇게 손 씻기를 마쳤는데 어떤 밴드든 간에 물기가 들어가면 살에 이렇게 습기가 차고 들러붙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위젯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서 위젯 창으로 들어가 보시면 밴드에서 사용할 위젯과 사용하지 않을 위젯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등록돼 있는 게 헬스 요약, 운동, 스트레스, 날씨, 스톱워치와 타이머, 손 씻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캘린더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심박수, 음악, 수면, 걸음수, 물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수면 위젯이에요. 수면 위젯을 추가하고 나면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렘 수면 주기라든가 깊은 수면이라든가 수면 시간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음악 위젯으로 내 스마트폰에서 재생하고 있는 음악을 컨트롤도 할 수 있습니다. 재생하고 일시정지하고 다음 곡, 이전 곡, 볼륨 조절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워치류에서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내 폰을 찾는 기능이잖아요. 얘도 그게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위쪽을 쓸어 내려서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빠른 설정 창에서 요 핸드폰의 돋보기 모양 있는 그림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내 폰에서 음악 소리가 나오면서 내 폰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이런 스마트 밴드는 중요한 게 야외에서 얼마나 화면이 잘 보이느냐, 화면 밝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자, 지금 야외 시인성 확인하러 밖에 나왔는데 햇살이 지금 쨍쨍하고요. 와우! 이게 지금 최대 밝기입니다. 좀 아쉽다. 막 엄청나게 잘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보이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숫자 같은 게 잘 보이긴 해요. 내용 확인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갤럭시 핏2 스칼렛 컬러를 살펴봤는데 밑밴드 5보다 10,000원 정도 더 비싼데 10,000원만 더 주면 갤럭시 밴드를 쓸 수 있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조금 더 길고 운동 자동 측정 기능도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운동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00원이면은 밑밴드보다는 차라리 갤럭시 핏2를 쓰는 게 더 가성비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